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나는 인터뷰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되고. 네. 저 누구지? 차라리 네. 우리 명수 씨가 우리 오빠를 한번 만나서 물어봐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 이제 더 이제 네. 그 사람들 이제 골로 갈 일만 남아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통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녀는 내가 정권 잡으면 이라고 자신 스스로 정권을 잡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말했다. 또한 자신이 후보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듣는 사람에 따라 천박하고 간사하게 들렸을 것이다. 어쩌면 그 웃음소리 속에 그녀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투명됐다. 그녀의 심리 상태도 보였으며 살아갈 미래도 엿보였다.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에 내가 정권 잡으면 나는 후보고라는 말들이 무식 중에 나온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머신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뿐만 아니다. 김건희 씨는 통화를 통해 서울의 소리와 열린감TV를 무사하지 못할 거야란 말로 권력을 잡는 순간 권력을 추종하는 검찰, 경찰 등 공권력 집단이 알아서 자신의 마음을 읽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란 강한 확신과 의지를 내비쳤다. 그녀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 검증의 대상이었기에 대국민 기자회견장에 서야 했다. 그녀는 사과하고 조용히 물러나 내조만 하겠다고 말했으나 그 말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인지 드디어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김건희 씨는 한 젊은 군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연설을 통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마치 스스로 대국민 대통령 연설을 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주었다. 게다가 그녀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의 자택을 찾아 그의 처 이순자 씨를 만났다. 둘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추모 음악회를 비롯해 김건희 씨가 소화한 외부 일정은 지난 일주일간 무려 7건에 달한다. 이것이 어떻게 조용히 물러나 내조만 하겠단 것인가? 지난 12일 부부 동반으로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영화계 인사들을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으며 지난 13일에는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그리고 14일에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가졌으며 16일에는 전두환의 처 이순자를 찾아간 것이다. 또한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130명을 용산전장기념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2부속실 부활도는 전담팀 설치 등 공적기구를 통한 체계적 일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내가 권력 잡으면의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지난달 31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라는 제목의 유튜브 강의에서 영부인 역할론을 강조한 점이 인터넷 공간에서 뒤늦게 입기돼 올랐다. 천공은 해당 강의에서 우리나라 영부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라며 세계인의 영부인은 외롭다, 대통령 뒤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다
영부인들이 자기 일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부인은 세계의 영부인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며 영부인은 왜 해외에 나갈 때만 따라가서 악수해야 하나, 영부인이 바빠져야 한다. 그것이 국익에 엄청난 길을 열어간다고 말했다. 또 지금 아무리 세계가 남자들이 대통령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영부인들끼리 가까워지면 대한민국 그 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요소를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당내 경선 TV 토론에서 천공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유튜브에 재밌는 것이 있다고 부인에게 이야기해 준 분이 있다고 답했다. 천공과 만난 횟수에는 몇 번이라며 좀 오래됐다라고 설명했다. 부인과 같이 만났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여론조사 응답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김건희 씨에 대해 조용히 내조만 해야 한다고 했고 본인도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해놓고 연일 권력놀이에 심취한 듯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염력 스승인 천공이 비논리적으로 내뱉은 말에 조바심이 났는지 그 행보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녀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방법이 없다라면서 아예 대놓고 국민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고 있다. 어찌 일국의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운 건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절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90년대 후반 IMF를 극복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알고 있다. 너도 나도 집안의 금붙이란 급덩이는 모조리 들고 나와 힘을 보탰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이 함께 하였기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대한 국민의 단합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 아직 대경제공황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꽁무니를 빼며 방법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의 늪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수시로 언급했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거짓말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북한 미사일 관련 모든 방어망호가 보안시설이 갖춰져 있는 청와대를 옮겨버렸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북에서 미사일을 쏴대는 시각 윤 대통령은 술을 마시러 다니고 심지어 빵을 사러 갔다. 더욱이 기자들이 지인 아들 행정관 채용 논란에 관해 묻자 윤 대통령은 문정부는 공개 채용했나요? 라고 반문하고 검찰 보복 수사 논란에 관해 묻자 문정부 때는 안 했나요? 라고 반문했다. 그의 특유의 거만하고 퉁명한 어조로 반문하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방식이 국민에 대한 예의는 전혀 없는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와 어김없이 닮았다. 검찰 제국이 된 대한민국 정권에 아부하며 승승장구했던 검찰은 지난 MB 당선 후 BBK 특검에서 윤석열 등 당시 검찰들은 BBK가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죄를 덮어주고 승승장구했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BBK가 이명박 것이라고 결론을 뒤집어 다시 승승장구했다.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해경과 국방부는 서해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사망한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했다가 북한군에 사살되었다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 이번에는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무슨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지 한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언급하며 거기 그냥 근무할 걸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 주민 초대 행사에서 저도 청와대에 회의할 때 몇 번 들어가 보고 관전을 한번 가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돌아보니까 아 거기 그냥 근무할 걸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라며 웃어 보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로들은
최근 구설에 오른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앞으로 부속실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김건희 씨를 담당하는 인력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수 없어도 비서실에 여사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기구개 편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건의했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다른 고문도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2부속실 만들어서 좀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라며 이 부속실 관련 건의를 서너 명이 했다라고 말했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단란한 주말 한때라는 기사를 속보를 달고 단신 처리해서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퇴근 시간 지하철 폭발 사고인 양재역 3호선 신분당선 열차 고장 사고는 1시간이 넘도록 그 어떤 언론도 속보로 내놓지 않았다. 언제나 언론이 문제다.